최근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그걸 몸소 실천하고 열심히 체험을 하고 있죠. 육아 아이템을 최근에 엄청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육아 아이템만 가지고도 다양한 리뷰가 가능하기는 한데 당장 제 채널 성격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네, 리뷰를 하지 않고 있고 열심히 집에서 사용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 이거는 누구나 사용하면 정말 괜찮겠다 하는 제품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 토뉴 T1S 자동 센서 스마트 휴지통 4세대 제품입니다. 제품명이 아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완전 자동 쓰레기통입니다. 진짜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평소에 좀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 제품 자체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시청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영상은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동이냐면 리필 봉투를 한번 넣게 되면 휴지통 안에 그 봉투부터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휴지통에 손만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휴지통 문이 열리고 휴지통에 다 차게 되면 버튼 한 방으로 그 휴지통 안에 있는 그 봉투 있잖아요, 그걸 바로 묶어서 버리는 것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그 정도로 정말 신기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막 다른 분들이 리뷰한 거 보면 단점들이 막 이것저것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단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솔직히 저는 극찬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 제가 제품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막 이렇게 떠들었네요. 제품에 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쓰레기통, 휴지통,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5.5리터입니다 20리터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리터 종량제 봉투에다가 여기서 나온 이 쓰레기 봉투를 이제 담고 다른 쓰레기들 이제 있잖아요 집에서, 그런 것들을 담으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샤오미 휴지통이 봉투를 밀봉할 때 막 꽉 눌러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10리터 종량제 봉투에도 어느 정도 막 꽉꽉 눌러서 막 이제 넣잖아요? 그러면 담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사용하면서 의외로 신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 아기 기저귀나 강아지 배변 패드를 막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다른 휴지통보다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뚜껑을 보면 뭔가 막 밀폐되어 있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집에서 그 기저귀 휴지통으로 유명한 매직킨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센서로 뚜껑을 열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휴지통에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휴지나 그런 쓰레기를 버릴 일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농구공 던지든 슉! 왜 이런 식으로 버렸던 거죠. 그래서 직접 뚜껑을 열어서 버리는 일반 휴지통 대비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뚜껑도 자동으로 열리고 봉투도 알아서 채워주고 그리고 묶어주는 거, 이것까지 다 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지통은 배터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마이크로 5핀 USB로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집에 보조 배터리가 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로 종종 이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그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리필 봉투랑 이제 비슷하게 저는 좀 사용이 됐던 것 같거든요. 리필 봉투도 일반적으로 하루, 그 다음에 뭐 쓰레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봉투 교체를 하고 있는데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주기로 뭐 충전도 해주고 리필 봉투도 교체를 해주고, 그런 기억으로 봐서는 이 제품이 한 번에 그래도 꽤 오래 주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언급했다는 그 단점, 이게 봉투를 밀봉을 할 때 사람처럼 막 꽉 눌러가지고 밀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기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솔직히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종량제 봉투에 옮길 때 공기를 제거해 줘야 되다 보니까 손톱으로 살짝 터뜨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기를 빼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 봉투 안에서 쓰레기 그 냄새가 난다는 그 점인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동으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해서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까지 말이죠.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를 이제 꺼내죠. 그 다음에 그걸 묶기 위해서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 냄새를 한번 맡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올라오는 악취 한번 맡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눌러서 종량제 봉투에도 꼭 눌러 담으면서 거기에서도 어차피 공기를 빼줘야 되다 보니까 악취를 거기서 또 맡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샤오미 휴지통은 꽤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냄새 한 번만 딱 참으면 끝나거든요. 나머진 다 알아서 내 손을 더럽힐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리뷰를 진행을 했고, 이 제품을 사용한 소감을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휴지통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자동 스마트 휴지통 이 제품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뭐 샤오미에서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뭐 다른 제품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무조건 다 자동이어야 된다.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는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샤오미 토뉴 T1S 자동 센서 스마트 휴지통 4세대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